만나는 가을 개벽 문화 김영현입니다 우주의 조화주 하느님이신 증산 상제님께서는 선천 상극의 역사를 마무리 짓고 천지의 새판을 짜기 위해 천지 공사를 집행하셨는데요. 천지 개벽 공사의 전 과정을 기획하고 집행하는 중심 센터가 천상 조화 정부입니다. 이곳에는 인간으로 다녀간 수많은 역사적인 신명들이 함께 참여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엔 광무제와 28장을 통해 천상조화정부에서 천상군대조직을 관장하고 있는 28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함께 하실 분 자리에 모셨는데요. 이 책의 저자시죠? 상생문화연구소 이재석 박사님이십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상생방송에서는 광무제와 28장의 내용을 다룬 장가행이라는 드라마가 방영되고 있는데요. 그래도 많은 분들께서는 아직 광무제와 28장이 생소하실 것 같아요. 책 내용을 간략히 먼저 소개해 주실까요? 네, 광무제와 28장이라는 이 책은 제목 그대로 후한을 건국한 광무제 유수와 그를 보필하여 가장 전공을 많이 세우고 가장 능력에 출중했던 28분의 장수, 그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요. 특히 28장 인물들에 관한 내용은 정사인 후환서의 기록에 기초해서 충실하게 엮으려고 했습니다. 범위업이 쓴후환서의 열전에 보면 이들 한분한 한 분에 대한 사적이 잘 나와 있는데 실제 역사이기 때문에 딱딱하거나 지루하지 않고 재미있게 읽으실 수 있을 겁니다. 네, 후한을 건국한 광무제와 그를 도와 대합을 완수한 28명의 장수들에 대한 내용인데 이분들에 대해서 먼저 알기 위해서는 이분들이 활약했던 그 시대적 배경에 대해서 아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당시는 전한이 끝나고 왕망의 신나라가 들어선 때였죠? 역사상 한나라는 유방이 세운 전한과 광무제 유수가 세운 후한 그리고 유비가 세운 촉한이 있는데요. 전환이 210년간 유지하다가 왕망에게 망하고 왕망이 건국한 세신자 신왕조가 초기 8년에 들어서서 23년까지 15년간 존속합니다. 그러다가 왕망의 반기를 든 농림군에서 한나라의 황족 후예인 경시제 유현을 황제로 옹립하고. 유수가 다시 2년 후에 후한을 세워 천하를 통일했습니다. 당시는 한나라 즉 전한 말기인데 나라의 운은 세약해질 때로 소약해져 있었습니다. 황제는 유명무실했고 권력은 황실의 외척인 왕망이 장악하고 있었던 것이죠. 결국 서기 5년 12월에 왕망이 평제를 독살하고 유자영을 황태자로 삼고서 자신을 대내적으로는 가황제, 대외적으로는 섭황제라 칭하게 이르렀는데요. 여기서 유자는 어린아이란 뜻이고 가황제와 섭황제는 대리황제란 뜻입니다. 8년 12월에는 한나라를 멸망시키고 스스로 황제의 지위에 올랐습니다. 중국 역사에서 공식적으로는 최초로 제위를 찬탈한 것이죠. 왕망은 이듬해에 국호를 신으로 정했는데 신조가 새로운 조대란 말로 오인될까봐 역사가들은 왕망의 망자를 더해 신망이라고도 부릅니다. 또 수도를 항상성제 상안으로 정했는데 사실은 장안입니다. 그런데 왕망은 정치 경제 등 여러 방면에 걸쳐 수많은 제도를 개혁했지만 명확하게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이 때문에 사회적인 혼란이 가중되었는데요. 또한 세금과 부역이 감당할 수 없게 증가하고 특히 기근까지 겹쳐서 백성들은 갈수록 살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농림군과 정미군과 같은 농민군이 각지에서 연달아 들고 일어났는데요. 농림군이란 그들이 처음 모인 곳이 지금의 호북성 농림산이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지요 중국의 4대 기소 중에 하나인 수호전과 같은 문학작품에서 화적이나 도적의 소구를 농림이란 말로 표현하는 것은 바로 여기서 유래한 것입니다. 또 붉을 적자 눈썹 밑자의 정미구는 산동태산이 근거지인데요. 싸움을 할때 적과 구분하기 위해 눈썹에 붉은 칠을 했기 때문에 생긴 이름입니다. 이 밖에도 황하 이북의 동마라든지 청독, 대동, 우레 같은 농민군이 수천 혹은 수십만의 무리를 지어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신나라를 건국한 왕망의 실정과 이 거듭된 기근으로 대규모의 민중 봉기가 일어났다는 말씀이신데요. 한나라 조정의 종친이기도 했던 이 광무제에겐 좋은 기회였겠네요. 그렇습니다. 유수는 한고조 유방의 구세손인데요. 먼저 유수의 이름에 관한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유수가 태어날 때방 안에 등이 없었는데도 붉은빛이 온방 안을 화, 환하게 비추었고, 그의 벼한 줄기에 아홉 개의 이삭이 달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빼어날 숫자로 이름을 지었는데요. 이 숫자는 이삭이 많이 패는 것을 뜻합니다. 훗날 광무제가 되는 이 유수도 서기 22년에 지금의 호북성 조양현 동쪽에 있는 용릉에서 봉기하고 후에 농림군에 가입했습니다. 이듬해 23년에는 농림군의 유현을 황제로 옹립하여 경시제가 되면서 경시제는 유수를 태상편장군에 임명하였는데요. 그런데 얼마 후천하대세를 결정짓는 중요한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것이 바로 곤양 싸움입니다. 왕망이 10만 병력으로 곤양을 포위하여 공격했는데 유수의 전략으로 구천군사가 20만 대군을 격파한 것이죠. 이 싸움에서 전사한 군사의 시체가 일백냇기를 뒤덮었다고 합니다. 광무제 유수가 역사에 전면에 등장하는 계기가 되었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사건은 곤양 싸움 후에 경시제가 유수의 형 유현을 죽인 것입니다. 곤양 싸움을 승리로 이끈 이들 형제의 위세와 명망이 나날이 높아졌기 때문에 불안을 느낀 나머지 그렇게 한 것이죠. 이로 인해 유수는 경시제 유현을 배반할 마음을 먹게 됩니다. 그런 후에 차츰 다른 세력들을 정복하여 하북과 하남을 점령하는데요. 서기 25년에는 마침내 공개적으로 농림군과 결별을 하고 지금의 하북성 백양현 북쪽에 있는 호의 천추정 오성맥에서 황제로 즉위하고 10월에 수도를 낙양으로 정합니다. 그러고는 스스로 한이 불을 맡아보는 신즉 화덕이라 간주하고 불이 물을 거림으로 물수변의 낙자 낙양을 세 주변의 낙자 낙양으로 고치는데요. 유수는 칭제한 후에 정미군을 진압하고 천수를 지키던 외회와 성도를 지키던 공손술 등을 어, 평정하고 11년에 걸친 정벌전쟁을 승리로 이끌어서 서기 36년에 마침내 전국을 통일했습니다. 통일 후에 광무제 유수는 정사에 힘써서 나라가 경제적으로 큰 성장을 했는데요. 그래서 역사상 그의 통치 기간을 광무 중흥이라 하고 그때 국세가 창성했음으로 건무 성세라 일컫습니다. 그야말로 난세의 숱한 영웅들을 물리치고 결국 광무제가 천하를 얻게 된 건데요. 광무제가 이렇게 천하를 얻게 된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광무제가 수많은 영웅들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여 천하를 통일할 수 있었던 요인은 무엇보다도 전략적인 두뇌 활용으로 각 방면의 인물들을 단결시키고 민심을 얻는데 뛰어났기 때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우선 유수는 원안을 가슴에 새겨두지 않고 각 방면의 인사들을 단결시켰다는 점을 들수 있겠는데요. 예를 들면 앞서 얘기한 경시제 유현 정권 때 대사마라는 높은 벼슬을 한 주위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은 유현에게 아, 자기 형 유현을 죽이라고 권고한 적도 있고, 유수가 하북으로 순행하는 것을 극구 방해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유수는 주유가 자기에게 투항한 후 오히려 중용하였고, 후에 대를 이어가면서 벼슬자리에 있게 했습니다. 또 민심을 얻은 점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하북으로 순행하러 갔을 때 죄수를, 죄수들을 풀어주고 학정을 폐지했으며 군대의 규율을 엄하게 하여 추어도 범법을 하지 못하게 한 것이죠. 또 여린이란 곳에서 강뚝을 터뜨려 정미군을 물속에 쳐넣어 고기밥으로 만들자는 유림의 건의가 있었는데요. 이것을 단호하게 거절하였고 제위에 오른 후에는 노비를 석방할 것과 노비에 대한 잔혹한 행위를 금지하라는 칙령을 여러 차례 반포하였습니다. 그 밖에도 진상품을 받지 않았고 또 장례를 간소화하도록 조치하였는데 이러한 것들이 모두 백성들의 환영을 받았습니다. 민심을 얻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통치의 기본이네요. 난세를 평정하고 후한을 공국한 장수가 바로 이 28장인데요. 당시 공을 세운 수많은 장수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28명의 장수를 높이치는 이유가 뭘까요? 28장은 앞에서 잠깐 언급했듯이 훗날에 광무제가 된 유수가 후한을 수립하는 데 가장 큰 전공을 세우고 또 능력이 가장 출중한 28분의 무장을 말합니다. 광무제 때 이미 그들의 공이 인정되었고요. 광무제 사후에 황제의 자리를 이은 넷째 아들 명제 유장이 서기 60년에 이 28명의 무장을 추모하여 유명한 화가에게 명해 수도 장안에 있는 남궁의 운대라는 곳에다 초상화를 그리게 했습니다. 그리하여 이들을 운대 28장이라 부르게 되었는데요. 운대는 원래 구름 위로 높이 솟구친 누각 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후로 공신과 명장을 기념하는 장소를 가리키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잠깐 운대에 관해 말씀드리면 운대는 원래 주나라를 건국한 무왕의 동생인 주공 때 만들어진 것인데요. 진나라 때 여부리가 그기초 위에 대대적인 토목 공사를 하여 풍경이 아름답고 규모가 큰 원림을 건설합니다. 후한 명제 때는 다시 북궁을 지어 남궁과 대응토록 했는데요. 이후 남궁과 북궁은 황제와 후비의 궁원이 되었습니다. 이 운대 28장은 전한 선제 때의 기린각 11공신, 당태종 때의 능영각 24공신과 이름을 나란히 하는데요. 그들의 지위는 신하 중 최정상에 이르렀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당태종 때 24공신은 도전에 나오는 24장을 말합니다. 아버지를 도와서 대업을 이룬 장수들에 대한 보은의 마음으로 문대에 초상화를 모셨다는 말씀이신데요. 수많은 장수들이 있었음에도 이 28명만 초상화를 모신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아, 그것은 28수와의 관련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이 28장 말고도 당시 4명의 공신이 더 있었는데요. 최종적으로는 이 28수와 상응해서 28명만 운대에 그린 것이죠. 옛날부터 동양에서는 황도와 천구의 족도 주변에 위치한 28개의 별자리를 28수라고 규정했습니다. 이 28수와 자미원, 태미원, 천시원의 3원, 이 3원으로부터 하늘의 3개의 담과 나머지 28개의 영역으로 구분됩니다. 그래서 동방의 청룡, 북방의 현무, 서방의 백호, 남방의 주작 등 사방신이 동북 서남의 방위에 따라 7개씩의 별자리를 주관하며 각 별자리의 해당 영역에는 또다시 여러 별자리들이 속해 있습니다. 28수의 구체적인 명칭은 화면에 나와 있는데요. 동방칠수, 남방칠수, 서방칠수, 북방칠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8장은 이 28수와 매우 깊은 관련성이 있는데요. 호환서 두군전에 따르면 고대의 천자는 위로 하늘의 28수를 본받아 제후자리를 설치했다고 합니다. 그러기에 제후가 천자를 위해 사방을 지키는 것은 하늘의 이8팔수가 있는 곳과 같은 위치라고 할수 있습니다. 하늘의 별자리인 이8팔수에 맞추어서 스물여덟 명의 장수를 모셨다는 말씀이시네요. 이 장수들 중에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분들이 있다면 소개해주실까요? 아, 먼저 등우를 말씀드려야할것 같네요. 등우는 남궁의 운대에 그려진 2 8장에맨 처음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운대 주술아 불리기도 하는데요. 주술한 군대를 통솔한 최고의 장인수를 뜻합니다. 어려서 장안에 가서 공부할 때 자기보다 8살 위인 유수를 만나게 되죠. 어~ 등우는 계략이 깊고 도량이 큰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유수가 하북으로 순행을 가는데 등호가 동행하면서 경시제 위원은 반드시 폐망하고 천하 대란이 시작될 것이라는 점을 전제하고 천하의 영웅들을 맞아들이고 백성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데 힘을 쏟아야 하며 한고조와 같은 대업을 세워서 만백성의 목숨을 구해야 한다는 방략을 제시했는데요. 이 말을 들은 유수는 그를 한고조 유방의 명신인 소화와 같은 인물로 여겼습니다. 실제 등우는 하복과 관중 지역을 평정하는데 공로가 탁월했는데요. 그래서 당나라 때의 유명한 우세남 같은 학자는 한고조 유방의 신화로 삼걸, 즉, 소화, 장량, 한신을 얘기하고 광무제의 보필신화로 28장을 지적하면서 등우와 오한을 장량과 한신에게 비유했습니다. 임금을 보필하는 신하로서는 최고의 찬사를 들은 거네요. 네, 그렇죠. 에피소드를 하나 소개하면 등우가 유수를 찾아갔을 때 어, 유수가 무슨 벼슬을 원하냐고 모르니까 이런 말을 합니다. 저는 다만 명공께서 위험과 덕망이 사회에 널리 퍼지도록 어, 저의 작은 힘을 바침으로써 죽백의 공명이 드리워지기를 바랄 뿐입니다. 라는 유명한 말을 합니다. 죽백이란 대나무와 비단이라는 말로서 죽간과 백설을 뜻하는데요. 종이가 발명되기 전에 사용되었죠. 지금은 보통 죽백이라고 하면 서책이나 역사를 읽는 말로 대신 쓰이고 있죠. 여기서 동우가 죽백의 공명을 드리우겠다고 한 것은 작은 벼슬에 만족하지 않고 나라를 세우는 큰 일에 참가해서 역사책에 자신의 이름을 남기겠다는 큰 포부를 밝힌 것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후한서 등의 전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이 말로부터 공명수죽백이라는 성어가 널리 유행하게 되었습니다. 광무제를 이어서 제 2대 황제가 된 명제는 등무가 선제 원운이라는 이유로. 태부에 임명하고 어, 자신을 아련할 때 서쪽에 앉아서 동쪽을 향하도록 해서 대단히 존중하고 총애했습니다. 원래 군주는 남면을 하고 시라는 북면을 하는 것이 법도이지만 등우를 손님처럼 존중해서 동향을 하게 한 것이죠. 등우는 28수 중에서 동방창룡의 첫 번째 별자리인 각수를 관장합니다. 등우는 역사에 이름을 남기겠다는 큰 포부를 이뤄낸 장수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어떤 분을 소개해주실까요? 다음으로는 마성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마성은 원래 왕망 정권에서 희원의 관리 노릇을 했었는데 유수가 일어나자 그에게 투항을 했습니다. 오랫동안 전쟁에 참가해서 당시에 왕랑이라든지 유영, 이현, 외효 공손술 등과 같은 할거 세력들을 무찔러서 유수가 후한을 세우는데 큰 공을 세웁니다. 마성은 후한이 건립된 후에 변방의 일을 많이 했습니다. 북방의 흉로가 변방을 침입한 것에 대비한 것인데요. 변경의 요새를 보수하고 보루의 벽을 쌓는 일을 했죠. 또 봉수를 축조하고 심리마다 초소를 하나씩 두었습니다. 이렇게 5, 6년 동안 온 힘을 기울였는데요. 그래서 광무제는 마성이 부지런하고 성실하게 변방의 일을 했다고 생각하고 형성인 낙양으로 불러들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일을 잘했던지 변경 사람들 대부분이 광무제에게 글을 올려 마성을 다시 돌려보내달라고 요청을 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마성을 변경으로 돌려보내 주둔하게 했습니다. 마성은 28수 중에서 동방 창룡의 두 번째 별자리인 항수를 관장합니다. 이 28장 중에는 태모님께서 상제님의 보호 신장으로 밝혀주신 분도 계시죠. 바로 만수신데요. 만수는 어떤 분이신가요? 만수는 원래 농민군 출신인데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농군에서한 나라의 황족 후예인 유현을 황제로 옹립하였는데 이 사람이 경시제죠 그에 의해서 만수는 신도현의 영이 되었습니다. 당시 유수는 하북을 순행하고 있었는데 어, 왕랑이 병사를 일으켜 유수를 잡으려고 했습니다. 이때 하북의 대부분이 왕랑에게 투항하였는데 만수는 그러지 않고 신도의 태수인 임광, 신도의 도위 이충과 함께 신도성을 지키다가 유수를 맞이합니다. 이 덕분으로. 유수는 수세에서 공세로 전환하는 기반을 마련하게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서 유수를 도운 것이죠. 후에 만수는 유수를 따라 한단을 격파하고 하복을 평정하게 됩니다. 어, 만수는 28수 중에서 서방 백호의 여섯 번째 별자리인 자수를 관장합니다. 네, 만수는 이를 이루기 위해서는 만번 닦으라는 의미가 있는 걸로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상제님께서 새한의새 땅을 여는 천지의 공사를 집행하시면서 이 28장에게도 큰 사명을 맡기시잖아요. 제가 평소 궁금했던 것은 이 28장이 28수에 맞춰서 추존되었기 때문에 사후 천상 신명계 신장이 되신 것인지 아니면 인간 세상으로 오시기 전에 본래 천상의 신장이셨는지 궁금하거든요. 이 문제는 사실 신명계의 일이라서 제가 알기는 어렵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중국 사대기서 즉 삼국연의 수호전 소유기 금병매 중에서 수호전을 보면 여기에 등장하는 108명의 영웅들이 모두 천상의 신장이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즉 이른바 36천강과 72지살이 지상에 하강했다는 것이죠. 도교에서는 북 그의 총성 중에서 36개의 천강성과 72개의 지살성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 각각의 별에 신이 하나씩 있어서 36신장과 72신장이 있다고 합니다. 36천강과 72지살, 그리고 28수는 연합해서 행동을 하고 요괴와 마귀를 굴복시킨다고 하죠. 28장의 경우는 수호전화의 경우와 좀 다른데 이분들이 역사 인물들이라 사실 정사인 후한서에는 이와 관련한 기록은 없고요. 다만 민간 전설에서는 28수가 인간 세상에 하강해서 28장이 되었다고 합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관련 기록들을 좀더 찾아봐야겠죠. 네, 도전을 보면 28장은 상제님을 보호하고 명을 집행하는 천상신병군단의 우두머리로 이해할 수 있는데요. 특히 상제님께서는 개벽기 의통구호대 육임 조직공사를 보시면서 이 28장과 24장을 지구촌 인종시추리는 실무책임자로 임명을 하셨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들이 지구촌 각 지역을 책임지는 주재신장인 것도 알수 있는데요. 오늘 박사님 말씀을 드리면 면서 28장에 대해서 모르는 부분들도 많이 알게 된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광무제와 28장은 모두 역사 인물들이라서 역사 공부를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또 앞서 언급한 공명수죽백이라든지 뜻이 있으면 일은 마침내 이루어진다는 유지자사경성이라든지. 이미 농우를 평정하고도 다시 파촉을 바라본다는 등농망촉이라든지 하는 우리에게 익숙한 고사 성어들의 유래를 정확하게 알수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한 가지 덧붙이자면, 광부자가 뒷날 공신을 모아놓고 이런 말을 합니다. 경들이 나를 만나지 못했다면 장록이 어디까지 이르렀을 것 같으냐?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는데요. 이때 공신들은 모두 자신들이 지금의 자귀까지 오르지 못하고 일개 관리가 됐을 거라고 대답했습니다. 이를 본다면 누구를 주군으로 모시느냐에 따라 그리고 어떤 시기를 만나느냐에 따라 인생의 결실이 달라진다는 것을 알수 있는데요. 광무제와 28장을 통해 역사 속에서 공을 이룬 사람들의 교훈을 만나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재석 박사님과 광무제와 28장에 대해 말씀 나눠 봤는데요, 말씀을 들으면서 막연히 생각했던 천상 조화 정부의 모습이 좀더 명확히 그려지는 것 같습니다. 박사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후천 상생의 신문명을 여는 지구촌 역사 변혁의 고심점, 천상 조화 정부. 이곳에는 인간으로 실존했던 역사적인 신명들이 함께 참여하고 있는데요. 상제님께서는 이들이 천상 조화정부에 참여할 수 있었던 데에는 인간으로 살면서 인류를 위해 행했던 공덕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소개한 광무제와 28장과 더불어 상생 방송에서 방영하고 있는 장가행 드라마를 통해 광무제와 28장이 살았던 그 당시 생생한 역사와 그들이 이룬 위대한 업적을 만나보시는 건 어떨까요? 책으로 만나는 가을 개벽 문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